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수요일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채팅방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론, 우리의 공론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죄송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사건에서 봤듯이 국내 언론은 죽어 있습니다. 외신에서, 해외 언론에서 정확하고 사실 보도를 하니까 국내 언론이 눈치 보면서 따라갑니다. 우리 한국 국내 언론 진짜 심각합니다. 특히 촛불집회 관련 보도를 보면 BBC라든가 NBC 이런 데서는 제대로 다 보도했죠. 워싱턴포스트라든가 하다못해 월스트리트저널까지 다 제대로 보도를 했지만 국내 언론은 인원 축소하기 바쁘다가 그러다가 이제 외신에서 정확히 보도하니까 따라갑니다. 이제는 외신을 봐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이 힘들고 어려운 언론 환경에서 꿋꿋하게 우리 민중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우리 백성의 목소리를 담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서울의 소리가 이렇게 뭐 녹록한 환경은 아닙니다. 사실 구글에서도 저희들에게 광고를 지금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저희들이 이 방송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도움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백은종 대표와 그리고 정대택 피해자께서 두 분이서 용산 집무실 전쟁 기념관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갑니다. 아마 백은종 대표께서는 단식 농성 시작하신다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싸워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에서 아마 백은종 대표와 정대택 피해자께서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격려와 응원 그리고 마음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저희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코멘트 뉴스 저희들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박상병의 뉴스 클래스에서 이상민 장관을 왜 파면 안 시키는지, 왜 해임 안 시키는지, 왜 사퇴 안 하는지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지금 오늘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아마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요.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 파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트라우마에 시달린 분들이 워낙 많으시죠. 이 문제를 갖고서 명지병원에 계시는 김현수 박사님, 김현수 교수님을 저희들이 연결해서요. 이런 국민적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가 무엇인지 실제로 그리고 또 거기에 이 희생자들이 그 병원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우리 김현수 교수님을 통해 갖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 같이 오늘부터 용산 집무실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시는 정대택 피해자, 정대택 회장님을 모시고서 그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백은종 대표와 그리고 정대택 피해자 두 분이서 용산 집무실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후 하면 2시나 3시나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로는 우리 황운하 의원이 출연합니다. 황운하 의원, 그 일개 장관이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었나요? 예,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발한 거로 알고 있고요. 황운하 의원이 과연 직업적 음모론자인지 아니면은 직업적 국회 모독자는 한동훈인지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 아마 9시 한 10분 정도에 황운하 의원께서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요. 지금 여러 가지 황운하 의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이 문제, 모든 책임을 경찰에게 더 씌우는 문제, 경찰 출신이시니까요. 그리고 검찰 공화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황운하 의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요, 서울의 소리 본계정에서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널인 미디어에서 또 부계정이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영화의 생활정치에서도 3개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뭐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채널에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코멘트 뉴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상민 지키기에 안간힘을 하고 있다. 정권 저체가 비워. 어제 국회 국감이 열렸죠. 운영위원회.
김대기 비서실장, 주무장관 즉각 경진은 후진적이라고 그럽니다. 이 156명의 희생자가 났는데 책임 안 지는 정권이 후진적 아니겠습니까? 아 참,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한 건 맞거라.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김대기 비서실장 아직도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의 인식이 이렇게 저급하고 반국민적이고 반국가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상민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비호하는 인물이니까 어떻길래 그렇게 비호하는지, 왜 이렇게 끼고 도는지 우리 뉴스클래스에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김건희 여사, 코바나 컨테스 사무실을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지키고 또 이사에 동원됐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기업의 직기를 옮기는 애, 대통령 경호 직원들이 동원됐다. 대통령 경호실에 있는 직원들은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김건희 여사가 일로 와, 절로 가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이 이 사실을 폭로했는데요. 아마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어저께 이제 그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웃기고 있네 수석들. 예? 웃기고 있네 수석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김은혜, 강승규입니다. 진짜 웃기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메모지를 교환했다고 합니다. 둘이서. 그리고 국감 증인석 뒷자리에서 소리내어서 낄낄 웃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웃기는 사람들, 강승기와 김은혜 수석,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핵심 참모라고 합니다. 국회를 모독하고요. 국감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 증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증인 선서까지 하고 받는 사람들. 메모에다가 웃기고 있네 쓰고, 그리고 국감장 뒷자리에서 낄낄거리고. 이런 양태가, 한동훈 장관이 왜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모독하는지 알겠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국회를 진짜 우습게 합니다. 아, 자기네들의 권력을 쥐어지니까 그 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권력은 항상 날카롭습니다. 맨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요. 저희가 경고하는데 그 떨어질 때 그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습니다. 김은혜, 강승규 수석, 반성하십시오. 다시는 국회를 모독하지 마십시오. 한동훈 장관 문제는 우리 황은하 의원이 출연하면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대기 비서실장, 그 바이든 날리면 EXX 이거 다른 데서 어느 업체에서 음성 분석했는데 좀 보자. 그러니까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보이지 못합니다. 아, 대통령실이 사기업체 영업 비밀까지 보호합니까? 희한합니다. 대통령실이 영업하는 곳인지, 그 업체가 어딘 곳인지. 아, 떳떳하면 바이든이 날리면이라 그러면 자기네들 주장했잖아요. 그럼 공개해야죠. 국민 앞에 음성 분석 업체 공개 안 합니다. 그 영업 비밀이라. 어떻게 그런 얘기를 국회 나와서 할 수 있나요?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 민비영과 참여연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세월호 떠나가버린 선장과 무엇이 다른가? 민병과 참여연대, 이 희생자와 유가족들, 부정자들에게 필요한 조력을 다하겠다. 얼마나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겠습니까?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소송 문제도 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지금 아마 유가족과 희생자들, 그리고 부상자들에게 제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이들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이들을 어떻게든지 모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최선을 좀 이태원 참사 일어나기 전에 좀 하지. 예? 희생자 명단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는 희생자가 누군지, 그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영정도 못 본 채 우리는 조문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느 나라식인가요? 도대체 인류에서 이런 역사가 있나요, 우리가요? 그래놓고 이걸 공개하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분들 공개하면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분들 우리가 다 조문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우리가 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알겠죠. 명단 보고됐겠죠, 다. 예? 그래서 시민단체나 정당에서 이 피해자 센터 운영해서 희생자 명단을 밝혀야 된다. 자, 윤석열 정권이 가장 겁내는 것은 역시 촛불 집회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많이 모이셔야 됩니다. 권선동, 촛불 집회 추모 이용한 정치 선동이라고 비난하고 있고요. 또 민주당 당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차관, 이 중고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라고 했습니다. 이 중고생들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 촛발이 바로 이 중학생, 고등학생부터 시작됐습니다. 2월 28일 날 대구에서 시작됐는데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민주당 유세하는 날이었습니다. 유세를 못 가게 막았습니다. 다른 식으로 학교에 불러들였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전국의 고등학생, 중고생한테 그 여파가 미치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들이 바로 움직인 게 아닙니다. 지금도 같은 양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 비교육적 행태 멈춰라 그러면서 매주 토요일 날 촛불 집회 하겠다고 합니다. 왜 청소년들이 오죽하면 나오겠습니까?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